안녕하십니까. 강사 동방청천입니다. 이번에는 ICT 직무와 그 취업 전략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전공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분야는 상품 기획에서 연구 개발, 설계 생산 품질 구매 관리, 기술 마케팅, 그리고 국내외 영업이라든가 또는 기술 전문 서비스 직종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채용 동향을 전체적으로 일관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전략을 ICT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죠. 청년 취업난은 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는 이제 8, 90년대부터 중국 동남아에 우리가 투자 러쉬가 이루어졌죠. 그때 또 베이비 부모 2세들의 지속적인 증가, 그다음에 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팽창, 그리고 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런 걸로 취업난이 만성화되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부터 향후 3년이 청년 취업난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어야 학령아동 절벽 효과가 이제 그 구직자 수를 줄여서 청년 취업난이 겨우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후 고령화된 일본형 청년 인력 부족 사태? 이런 게 도래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러고 손 놓고 있을 거냐? 마침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인더스트리 4.0이 또 도래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는 위협도 또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ICT 전공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제적이고 과감한 첨단 기술 개발로 새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이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드론, 5G, 뭐 사물, 인터넷, 3D 반도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로 말로 다할 수가 없을 만큼 첨단 기술들이 여러분들 앞에 먹거리로 기다리고 있어요.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게 ICT 취업 전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 4.0도 그래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오히려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한미 중일을 앞서서 인더스트리 4.0의 기수 국가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 ICT 산업의 특징은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차 산업은 100년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바로 이 4차 산업 혁명이란 건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일 독일이 이 분야에 또 1등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우리도 1등 대열에 나가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ICT 산업에 속하는 최근 기업들은 어떻게 채용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경우 학점 제한 뭐 3.0 이런 거 없애고 그 대신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지원 방지를 위해서 이력서 자소서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G사트 응시권을 준다든가, 또 면접도 인성 PT 면접 외에 창의성 면접이란 걸 도입해서 애플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개념이죠. 또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코딩 실기로서 실무적인 그런 역량을 보겠다는 것이고, 현대차나 SK, LG, CJ 그룹도 다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지 않고 직무 중심으로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도 새 정부 공약으로 이제 일자리가 강화될 텐데 간판 스펙은 보지 않되 최소한의 직무 능력을 보겠다. 그걸로 뭡니까? NCS 직업 기초 능력 필기 시험을 부과하고 있죠. 그것만 통과가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견 강소 중소기업도 현장 실습에 인턴 경험을 중시해요. 그래서 경력직 신입직 구분이 희박해져 가고 신입직도 경력직 같은 신입 직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장기 공시생이나 장기 대기업 취업 재수생 이런 거 하지 말고 눈높이 기업을
택해서 핵심 역량과 인성을 키워서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전략, 이것이 좋은 취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강소기업도 이제는 직무 역량 평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이런 쪽부터 이제 훑어봐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대기업은 거의다가 인적성, 직무적성 검사 뭐 이런 거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삼성 같은 경우에는 G사트, 그래서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160문항을 140분 동안에 풀도록 합니다. 이거 시간 내에 다 거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못 푸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전략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직무 적성 검사죠.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만 빨리 풀도록 하는. 다른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항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도 예전에는 뭐 채용 직무와 별로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꼭 직무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르다 보니까 막연한 인성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를 이제 필기 시험 형태로 봐요. 이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자원관리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나머지들도 조금씩 같이 곁들여서 출제가 되니까 요 비중을 좀 따져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다 그다음에 지원 분야별 직무 적합성을 논증하라. 이것이 취업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지원 분야별 직무 적합성을 논증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지원 분야입니다. 근데 지원 분야는 그럼 공채 날 때까지 나서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지원 분야라는 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전공이 만약에 전기전자라고 그러면 전기, 전자기기 일반, 전자기기 개발 이렇게 이제 일단 나눌 수 있죠. 그중에서 제1 그 지원자가 많은 것이 이제 전자기기 개발 쪽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전자기기 개발 사이드에는 가전제품도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산업용 제품도 있고,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니 디스플레이니 로봇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친근한 스마트폰 쪽의 정보통신기기 개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사업부라든가 뭐 이런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는 사업부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공학 출신의 기구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또 전자공학 출신의 하드웨어 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공학을 했다 그러면 하드웨어 쪽을 나는 지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 개발실에 배속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이 뭘까? 자, 정보통신기기의 스마트폰의 사양을 결정하고 부품을 선정하고 뭐 회로 설계, 그중에서도 다시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고 그 회로를 검증하고 PCB 모드를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회로 설계 쪽이고 마침 그 분야에 실은 수요가 많고 뭐 퇴직자도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보충이 지금은 절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쪽에 면접관으로 나온 분이 이쪽 중에서 어떤 부분 쪽에 강한 분이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직무 적합성을 가진 사람임을 논증하는 방법을 안다면 나머지 사항도 그런 식으로 논증해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열댓 개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직무 적합성을 논증하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직무 분류 체계는 어디서 좀 참조할 때가 있나요? 바로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ncs.go.kr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ncs 학습 모듈을 검색하고 거기에 분야별 검색 들어가면 중소 세분류 능력 단위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 직무와 본인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에 지원 분야를 이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자, 이 디지털 회로 설계를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디스플레이부, AP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거나 또 개중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사과정 또는 학점은행 등을 보충해서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에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혹자는 연구개발 쪽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대학원을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면 뭐 많이 공부하면 좋죠. 경력도 또 인정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원을 꼭 나와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전공은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통신, 제어계측,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이런 쪽이면 되고 기사과정으로서는 이제 대개 전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런 그 자격증 시험들을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격증 찾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ncs.go.kr로 들어가셔서 이 해당 분류, 직무 분류를 찾아 들어가면 직무기술소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이거 다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기술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자, AP 뭐 설계를 한 다음은 AP 기능 검증을 위한 하드웨어 설계 기술, AP 자료를 볼 줄 아는 법, 어떤에 디스플레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설계 지침서와 사양 명세서를 검토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이런 걸 갖추면 되겠죠. 요새 또 현장 실습 인턴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인턴으로서 이런 자기 전공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행운인데 그 인턴으로 갔을 때 하는 업무들 보면 이런 이런 기기 개발에 있어서의 사양 결정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거죠. 또 PCB 보드 개발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거고 역시 신뢰성 시험 같은 거를 이제 보조하는 업무를 인턴으로서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지원 분야별 직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 디지털 회로 설계 쪽을 이제 맡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디스플레이부, AP부,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부를 맡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설계를 위한 그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상세 회로도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AP부 인터페이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 3년 정도 하면 그 업계에서 아, 전문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력서 인터넷에서 이제 남의 거 보고 베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인성 분야에서 성격에 의해서 뭐 성실해요, 착해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 적으면 붙기 힘듭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 기술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설계할 때 보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실험 실습 이 장비 같은 거 다루는 기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준수하려는 그런 태도, 인성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 요청, 고객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 이건 마케팅하고도 공통된 거지만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걸 개발해야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설계 지침서와 사양 명세서를 따르려는 그러한 태도라든가 기술적 리스크 발생 시에 그 대처하려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 경력을 쌓아라. 이거 왜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 시 면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향후 포부나 향후 계획 얘기하라. 이러면 앞이 깜깜해,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향후 10년 후 우리 회사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10년 후커녕 1년 동안에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10년 앞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 써요. 못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CEO가 되겠다, 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원을 다녀서 전문성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겠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서의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시오라고 그러면 일단 10년 동안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그럼 입사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실무자로서 사양 결정, PCB 보드 개발, 신뢰성 시험 이런 것들을 시킬 거예요, 실장님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좀 들어가겠죠. 한 2, 3년 후에는. 그럼 부품 선정, 그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 설계라든가 회로 검증, 인증 관리 이런 업무들을 이제 뭐 대리급이라든가 주임급 연구원 시절에 해요. 그다음에 과장이나 선임급에서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개발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음 모델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이 개발이 다 끝났으면 개발 내역 관리의 차원으로 빨리 그 기술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 출원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구 파트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오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은 역시 처음엔 테스트 실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테스트, 환경 테스트, 유지 보수 업무, 또 인증 업무 이렇게 하다가 UI, UX 개발, 펌웨어 구현, 시스템 통합 구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이제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설계 이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유저 요구 사항을 분석할 줄 안다든가 이제 이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또 이렇게 커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이런 게 누군가는 여기서 이걸 마무리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책임 연구원이고 연구실장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비록 이런 경로에서 출발해도 실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왜? 이거 하다 보면 이쪽 업무도 좀 같이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출발했으면 또 거기에서 이제 책임자가 되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연구실장이라든가 연구개발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면 향후 계획이나 향후 보고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취업 전략은 스펙보다는 경험을 쌓자. 쟁한 스펙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간, 노력, 비용 낭비하지 말고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경험을 쌓으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장단기 현장 실습 인턴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미 기업에 맞게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자소서 작성, 면접 시에도 본인만의 스토리가 풍부해져요. 그리고 근데 반드시 ICT 관련 기업 가려니까 너무 자리가 좁고요. 힘들어요. 예. ICT 관련 기업 무슨 공공전자가 아니어도 또 직무가 ICT나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전자회사가 아니어도 직무가 ICT면 되고 또 직무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 관련이 아니어도 간접 관련이면 돼요. 기획관리, 마케팅, 영업, 서비스 등.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를 이해를 하고 조직을 이해하는 인턴 경험이 여러분들을 성공 취업으로 이끌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동아리, 공모전, 자격증, 그다음에 시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면 좋은 취업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성을 따서 동방슬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대 총장 주재 교수 워크숍 강의안 중에서 발췌한 것인데 제1법칙은 눈높이 법칙입니다. 졸업 직전 직후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선택했을 때 취업률이 극대화된다. 100% Y꼬로 2분의 1에 N승해서 N이꼬로 제로면 어떻게 됩니까? N이꼬로 제로면 Y값이 1이죠. 그런데 제2법칙 반감의 법칙. 눈높이가 되게 높죠. 그래서 졸업 후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 시기를 늦출수록 눈높이에 맞았던 그 기업조차 나중에는 취업이 힘들어지는 현상. 이게 Y꼬리 2분의 1의 N승 이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매 학기 배출되는 후배 졸업생과의 경쟁에서 같은 스펙이면 기업이 젊은 층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스펙 쌓느라고 세월 까먹으면 그만큼 또 헛수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그래서 공시 준비 뭐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이건 한 학기에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Y꼬리 2분의 1에 4승 16분의 1 6.25%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25%밖에 안 돼요. 나이 먹었다는 주제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때그때 뚫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